드리고요. 하여튼 전체를 제가 오늘 또 촬영도 좀 하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 우리 88세지. 할아버지 멋있게 보셨어요? 아, 예, 방송국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동창 할아버지. 오늘 또 그 또 손자 또 장가가고 하는데 얼마나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 좋은 날입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손자 네, 감사합니다. 네. 동창 축하한다. 네, 저 경찰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부 아버님. 예. 오늘 기쁜 날입니다. 결혼식도 아주 날이 좋은 날을 받으셔서. 그러게요. 아, 이 좋은 날에 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장인 어른이죠? 네, 장인 어른, 장모님. 예,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열심히 잘 살. 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결혼식 축하하고 네. 하여튼 뭐 색시가 아주 이쁜 색시를 만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안에서 네. 행복하기를 빕니다. 이 좋은 날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주님 아래서 이렇게, 이렇게 축복 속에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변 분들이 감사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마무리하고 네. 아버님보다 훨씬 위남이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탤런트 같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예. 결혼을 축하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좋은 날에 또 이 멋있는 그런 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축하드리는데 한 말씀 해주실. 네. 믿음의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생들, 막내. 자, 우리 막내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요. 막내. 정말. 동생이 이모들. 야, 눈에서 막지 말고. 이모들이. 이모들이.
둘째? 셋째, 넷째. 둘째 이모님 한 말씀 해주세요. 또 이 조카 결혼하는데. 정찬아, 축하해. 와, 멋있다. 정찬이 행복하게 잘 살아. 네, 감사합니다. 자, 엄마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사랑, 화이팅. 자, 여자 형제간들이 전부 다. 예, 다 미인. KBS 갔으면 대통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아니. 별밖에 우리 다시도. 한 줄 쓰세요. 누나. 아, 누나. 아, 한 줄 쓰세요. 결혼 축하해, 동찬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여기도 누나. 예, 누나. 예, 한 말씀 해주세요. 동찬아, 결혼 축하해. 울지 마. 행복해. 멋있다, 멋있다. 정찬아 축하한다. 꽃길만 걷길 바란다 앞으로. 축하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찬 아빠. 어제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목이 났습니다. 정찬아 잘 살고 결혼 생활이 다 비슷해. 행복하게 살아. 그래 축하하고. 아이고 멋있습니다. 조카가 오늘 결혼하는데 얼마나 기쁘세요? 네, 많이 기뻐요. 조금 역광입니다. 반대로 얼굴이 어두웠어요. 혼식 하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이모님. 정찬아 축하한다, 큰 이모가 사랑해, 행복해. 감사합니다. 정찬 씨 결혼 축하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그 조카님 또 결혼하는데 또 멀리 오셨다 그죠? 네, 해남이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정찬아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래, 기도할게. 정찬아 결혼해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만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제 절친. 신부님 어머니가. 아, 인사드렸어요. 아, 신부님 이쪽에. 감사해요. 이틀보다 한 번인 것 같네. 뭐야? 네, 감사합니다. 누나? 네. 결혼은 끝이 없나? 독자님도 아직 안 오셨네? 고등이 있을 적 있어. 어디? 엄청 보고 싶다 했었는데. 이쪽 오른쪽. 인사 좀 하고.
지나라, 지나라. 재현이야. 야, 너 권영준 골프 한번 가봐. 골프 인사해 빨리. 이분들이랑 가줘야 돼. 오지 않았어. 아, 근데. 감사합니다. 어, 이거 반가워. 고맙습니다. 예, 예. 목사님, 아드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한 새 가정을 위해서 이한복서 바치겠습니다. 바로 죽음을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신부한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한복서 바쳐서 죽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그럼 나는 신부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신랑 시작. 우리 박수를 격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부부예요. 부부 관계는 논도와 같이 평생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나는 행복합니다. 신랑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하늘에 구름이 떠 있으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구름 뒤에 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지만은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하늘을 바라봤을 때 구름이 떠 있지만 구름 뒤에 신앙찬 태양을 바라보면서 신앙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역사를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뜻이란 이 말씀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올해 들어와서 목사님들 자녀만 결혼 주례를 여섯 번째. 네. 그런데 오늘 신랑 측의 우리 아버님은 수많은 사람들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저 젊은 땅에 세계 성령 군사회의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전 세상이 이제 갖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네. 그러니까 공유함에 감사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부부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는 감사함으로 남편을 지지할 수 있어요. 순종함으로 남편을 지지할 수 있는 성숙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랑은 아내는 이렇게 한다는데 미의 좋은 사람이어서 식탁에서 늘 당시 감사할 수 있다. 대화와 관계함으로 만들어서 늘 감사 넘치는 축복된 새 가정의 교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 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병찬은 마음이에요. 이 병찬은 마음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부 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신랑의 신부 손을 잘 감싸주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동료력과 도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어떤 역량을 물리쳐 살아갈 주실 용기를 주시옵소서. 귀한 과정에 생명의 복도 주시옵소서. 부귀의 복도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과정에 아브라함의 가정같이 믿음의 가정 삼아주시고 모세와 대가 같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양과 부와 신비의 신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고 아들을 가정을 서로 부의 신령에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을 주시고 딸을 출가시키는 부의 신령에는 유로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가정인 교육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불보게 하여 주시며
기리를 걷고 사랑이 깊은 유다를 만이며 작은 대항하며 힘에 되어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은 오른손을 내리시겠습니다. 예로 내려 주겠습니다. 신랑 우리 정종창군 지금 옆에서 우리 김재현과 하나님 앞까지 모든 진리 안에서 그게 아름다워 삼아 광같은 유시의 삶을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경우에 목숨을 걸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준비력을 구하고 구하는 진실한 남편으로 일주일 뒤에 우리와 정조를 굳게 해주실 것을 확실히 사역하느냐? 예! 예, 전해주세요. 신부, 오른손을 내주세요. 아, 신부 김재현 양은 지금 옆에서 아, 정종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진리 앞에서 그대의 남편으로 삼아 관여같은 이 세상을 사랑할 것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 남자만을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며 위로하고 순복하며 진실한 아래로 일정한 두 분의 대의와 정교를 굳게 줄 것을 확실히 사용하나요? 네. 예. 아, 신부가 대답을 크게 해서 담았어요. 자, 이 시간은 성원 공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랑 정종찬 군과 아름다운 우리 신부 김재현 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잡히신 것을 사람이 남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신부치 지은이신 한혜정 원탁인 축가가 이겠습니다.
양가 부모 가정과 여기에 참석한 모든 매개는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인사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님, 어머님, 잘 살겠습니다. 예, 박수 축하합니다. 자, 이제 큰 절로 갔죠. 큰 절로 하겠어요. 자, 신랑 신부 인사 큰 절로 왔어요. 큰 절로, 예. 예, 신랑, 예, 큰 절로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드립니다. 자, 우리 좀 깨어나주세요. 일어나셔서 신랑 신부, 신부님 어머님 깨어나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축하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랑스럽게 아름답게 다니고 잘 키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하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랑 측 부모님은 성직자, 목회자 길을 걷는데 수많은 사람들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자, 신부 인사 말씀 시작. 아버님, 어머님 잘 살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 큰절로 하겠어요. 신랑 신부 큰절로 인사 시작. 예,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셔서 나오셔서 안아주시겠습니다. 신랑, 예, 부모님들 꼭 끼안아주세요. 예, 아름답게 신랑 신부도 잘 성장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신랑 측, 신부 측 함께, 신랑 신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예,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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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모님들은 양쪽으로 들어가서 앉아주시고, 그걸 한번 축하해 드리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길은 행복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있습니다.